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. 난 자네가 궁금하다면 그쪽 겁부터 나. 뭐 겁이 나요? 맨 그런 거잖아 너. 1996년. 96년이면 핏덩어리 아니냐? 또 핏덩어리예요. 아, 핏덩어리잖아. 96년생이면 뭐야? 27, 뭐 성인이긴 하지만 27이네. 쥐띠네. 네, 그 이름은 이름 알려드려도 선생님 잘 모르실 것 같아갖고. 너 내가 그렇게 많이 모르진 않아. 내가 뭐 텔레비를 안 봐도 내가 박지현 씨라고. 이분이거든요. 사진까지 보여드릴게요. 사진까지. 진짜 모르겠다. 이분까지. 뭐 하는 애인데 국회의원 세상에 보여? 네? 뭐 하는 아무튼 애인데? 이분에 대해서 향후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. 많이 알려진 친구야?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.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. 뭐 젊은 층들한테는 뭐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7 GT니까 나는 이 친구가 지금 뭐 그렇게 뭐 지금 뭐 에스컴에도 나올 정도면은 3제 땜을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. 3제도 들어온 데다가 또 서울 한양고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첫 번째 성주가 들었거든. 그 성주 운이 10년짜리 운이 들은 데다가 3제까지 들었으니까 안 좋으려니까는 매스컴에 나오지 않을까 싶네. 무슨 일을 해? 뭘 하길래 국회의원 세상에서 찍은 사진이 나와? 위원장 뭐 한다고 뭐 출마한다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. 아 참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좋지. 젊은 인재들도 필요하고 젊은 향후 두뇌에서 예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좀 잘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건지 그게 궁금해요. 그냥 뜨내기라고 할게. 뜨내기. 뜨내기. 참 잘 갈아탄다. 뭐 이런 거. 우리 무당들도 우리들도 뭐 10년 세월이 넘도록 계속 나를 의지해주고 믿어주고 계시는 신도들도 계시지만 뭐 정말 단타성 철새라고 하는 표현도 드는데 그런 분들이 있듯이 이 친구도 지금 그 친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잘 묻어간다, 잘 갈아탄다,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변화가 근데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아 이분이요? 괜히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지탄받을 일이 있을 것 같고 변화를 가지면서 글쎄 무슨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귀인보다는 악인들을 얻을 형국이니까 난 그러지 말라고 권해주고 싶은데 뭐 27이면 나한테도 조카의 뻘밖에 안 되고 자식 뻘인데 근데 뭐 대범한 친구니까 뭐 자기 소신껏 또 자기가 또 소신도 강하고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겠는데 그 결과물이 글쎄 얻고자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더 많을 것 같아. 아 잃어버리는 게 더 많다? 난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그 친구 운세로만 봐서 그런 거니까 나는 그냥 어딘가 이슈가 되고 나오는 거는 그래도 30이란 나이가 좀 넘어서 왜냐면 그때 가도 늦지 않은 것을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것 같지. 급하면 체하기 마련이고 급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급하게 가다 보면 주위 못 살피거든. 그러니까 나이 뭐 젊은 근성이라 그런가 아무튼 좋게 보여지진 않네. 알겠습니다.